아, 그러면 회물실자라는 게 남바는 회사 남바지만 이 차는 내 거다라는 증명이네요. 예, 그것도 증명이 되고, 위스탁 관계라는 게 증명이 돼요. 그 아, 두 그렇구나. 가지가 증명이 되니까. 그럼 운수회사를 잘 선택해야 되는군요, 그렇죠. 그렇게. 그래서 안전한 회사 넘버를 다는 게 중요해요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별거 네. 아닌데 괜히 전화했나 싶기도 아니, 하고. 아니에요. 물어보세요. 아, 집그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. 11, 예. 아, 예. 근데 이제 그 동영상 보다가 어떤 네. 분이 뭐 볼보를 25톤 덤프트럭을 샀는데 운수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차를 뺏겼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무슨 뭐 법이 좀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? 그러면 생겼죠. 그 현물출자라고. 아.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란 넘버를 달아야 운송업을 할수 있잖아요. 네, 그쵸. 거기서 세부적으로는 넘버를 이제 내 명의로 사냐 아니면 운수회사 거를 빌려 쓰냐 그 내용이거든요. 빌려 네. 쓰면 차는 운수회사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불편한 점이 좀 있기는 해요. 첫 번째, 보험 요율 같은 게 있어요. 네, 보험. 예, 영업용 보험이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100% 시작을 했다가 사고가 없으면 이거는 개인 본인 명의의 남바도 마찬가지지만 할인율을 받아서 뭐 100%에서 90%, 80%, 70%, 최저 60%까지 떨어지거든요. 200만 원낼 거를 110만 원만 낸다든가 그런 그럼 경우가 죽네요. 있어요. 근데 그 이런 거죠. 우리 가족 명의의 차가 뭐 아버지 명의에 다 있으면 자녀들도 타고 막 이러면 자녀들이 사고를 내면 아버님 보험도 명의자 보험이 다 할증이 되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. 예, 운수회사 한 명의의 여러 대뭐 50대 많게는 뭐 800대 있는 회사도 있어요. 넘버가 다른 분이 사고를 내도 내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요. 아, 내가 사고 안 내도. 그렇죠. 뭐 아주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. 뭐 미세하게 올라가긴 한데 그런 게첫 번째 이제 불편한 점이고. 최근에 사례가 또 하나 있었어요. 저희가 임대 넘버 다는 분 차를 저희 매매 상사로 이제 매입할 과정에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거예요. 법인회사에. 명의가 회사 이제 명의니까 그 지방세 푸는데 한달 걸렸어요. 대금은 이제 손님한테 다 드리고 그거 확인하고 뭐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수회사에서 그 체납금이 상당하더라고요. 몇 억이 됐었어요. 몇억이나요? 예, 네, 그런 경우도 있죠. 그래서 그거를 납부를 해야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풀어줘요. 그래야 명의 이전이 되거든요. 반대로 생각하면 사장님이 차를 정리할 때도 압류가 돼 있던 나하고 관계없이 회사 때문에 그 압류가 압류가 걸려 있으면 차를 못 파는 거예요. 아, 그렇겠네요. 네, 그렇겠네요. 그런 안전제도는 현물출자라고. 네, 이거는 내 차량이고 위스탁 계약 뭐 서류하고 이런 걸 넣으면 사업자하고 복직하다고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다 만들어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괜찮고. 아. 차는 내 의사 없이는 그거 매매를 할수 없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. 아, 그래서 내 차에 보험고를 내가 뭐 찾아라. 저당을 그 현물출자도 풀어야만 이전이 돼요. 그거는 이제 아, 아. 내가 이제 움직여야지만 서류를 넣고 해야지만 푸는 거죠. 아, 그러면 회물실자라는 게 남바는 회사 남바지만 이 차는 내 거다라는 증명이네요. 예, 그것도 증명이 되고 위스탁 관계라는 게 증명이 돼요. 그 아, 두 그렇구나. 가지가 증명이 되니까 좀 그럼 그 차를 뺏겼다 뭐 이렇게 가끔 나오는 뺏긴 거는 거는 뺏길 수는 없죠. 현물출자 같은 거를 안 해놓은 상태로다가 네. 그런 일을 근데 하다가 그거는 뭐 그런. 증빙을 하면 법적으로는 뭐 요즘에 예전에 그거는 뭐 거의 뭐 20년 전 얘기고 아, 그래요? 그래서 뺏기고 이런 게 하도 빈번하니까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. 아, 네. 그렇구나. 그런 거 뺏기고 이런 거는 이제 현실 이제 현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정리할 때 그렇구나. 불편한 점이 그런 압류나 과태료나 과태료는 내는 순간 이제 바로 풀리니까 그런 건 금액이 낮고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은 다 기사가 하겠죠.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. 근데 그런 게그 크게는 그두 가지가 불편한 점이죠. 그럼 운수회사를 잘 선택해야 되는군요, 그렇죠. 그렇게. 그래서 안전한 회사 넘버를 다는 게 중요해요. 아, 그리고 중간에 또 불편한 점은 장난치는 거. 앞에 뭐 뭘로. TOB 주고 월 지임료 계속 내고 있는데 대표자 바뀌었습니다. 회사가 이제 옮겼습니다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 그러거나. 아. 뭐 앞에 계약은 다 무효입니다. 다시 계약하면 돈을 또 요구하거나. 그런 장난을 치는 회사가 아직도 종종 있더라고요. 아직도 있어요. 다 보험 그리고 현물출자라는 제도가 그 있습니다. 위스타 계약 쓸때 나한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고 잘 알아보셔야죠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궁금했었는데.
궁금한 네,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아, 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.